자, 보겠습니다. 또 연이. 니님, 1차. 이거 1차지? 1차. 1차 1녀구요. 아, 레벨 2이시구나. 소지금이 135만원. 채우는 금 101. 전자금액은 4,500만원 있으십니다. 자, 캐릭터 한번 볼게요. 화연복, 화연가발, 수5, 서총총에다가 기태에서 올진해? 특성은 하나도 안 찍혀져 있고, 올진해요. 올지고. 반고기거리 2강. 다문천하 224렙, 아마요, 아마갑에다가 30명, 그리고 지능반지상 다문부에서 만화 15,224렙. 진형은 물진법이 안 깔려있고요. 204렙? 뭐야, 조합이 왜 이래. 황금수은갑, 화해의 사과, 고급 야차염주, 백수정반지상, 204렙 훈간지, 113짜리 각즈미, 풀테, 170짜리 각세스, 보금 문약보검에다가 풀테, 250짜리 말레 음량사, 해갑에다가 진엄의 방울, 200짜리 도술사, 해갑, 도술사, 해갑, 형인의 부적, 180짜리 귀묘, 53짜리 난다 대비, 해갑, 175짜리 일본 짐꾼, 상금 물정, 아! 본캐 17반 빵이야. 본캐 17반 0이야. 조선, 일본, 중국, 대만, 친일 메타? 17반이 뭐냐고요? 기설을 먹으면 17반이 5씩 올라가는데, 17반이 0이라는 거는 17반이 패치된 이후에 기설을 한 번도 드신 적이 없다는 얘기세요, 지금. 어떻게 키우셨나요? 사냥 어떻게 하셨어요? 강내공이 없이 사냥을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지도 좀 했어요. 그렇겠지, 현지를 좀 했겠지. 진로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뭐 상태를 보니까 진로 상담 신청을 했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진로 상담을 신청하신 이제 구체적인 뭐 그런 거. 한 부대 사냥하고 있어요. 화염구렁이 한 부대를 회피부 사냥하고 있다. 주작손 주작긴 먹고 싶어서. 아, 주작귓손 아마 갑요 공명신 이렇게. 아무래도 두 부대 사냥을 하고 싶은데 강내가 지금이라도 필요할까요? 사실 뭐 야차명왕 있으면은 필요는 없지. 야차명왕 여기서 바로 뽑으면은 코끼리랑 야차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화구 여기라인은 강 잡아요. 강 잡는데 생각보다 패시브가 없구나. 세계일주 하시죠? 네, 세계일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각궁기까지 뽑고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현질을 하셔가지고 각궁기를 뽑고 세계일주를 하세요. 현질 후 일본에서 각궁기를 뽑아요. 각궁기를 뽑고요. 각성이 나라가, 이게 나라가 맞아야 되던가? 아닐걸? 고용만 있으면 되잖아. 고용 궁기를 뽑고 장수 조합이 어떻게 되냐고? 장수 조합이요? 장수 조합이 이거 1, 2, 3, 4, 5, 6, 7인데 자, 혼간지, 그 다음에 얘가 각즈미, 각세스, 그 다음에 난다 대비, 강난다 이렇게인가요? 그리고 맹호, 김유신 이렇게 할 거다? 그럼 당연히 강내공이 되겠죠? 이 조합에서 하나만 넣으면 강내공이고, 근데 각즈미, 각세스, 강난다를 다 키울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 여기서 조선에서 김유신, 그리고 미실 챙기시고요. 중국 가서 발석거, 유방 챙기고, 대만 가서 강내공, 맹호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필수 장수예요. 여기 말한 여섯 마리는 필수 장수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돼요, 꼭.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대만 여자 캐릭이 나을까요? 사실 대남이 좀 더 낫긴 해요. 대남이 다문천왕이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대만 남자가 가문과 더 잘 어울리지만 대만 여자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그대로 적어놓은 거고 나중에는 이 조합을 보통 안 쓰겠지. 이 조합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레벨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집어넣는 것도 괜찮아요. 한 215에다가 215레벨에다가 풀공명 끼고 주막에 넣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본격적으로 쓰려면은 215레벨에다 풀공명 정도 껴줘야지 이게 괜찮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거는 이거 최종 조합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발석거 유방 이런 거를 신경 다 쓰지. 발석거 유방에다가 페르난도를 넣어도 되고 페르난도는 안 넣어도 되고. 현질 유저시면은 사실 수브오나 이런 거를 사용하신 것보다 보조정령에다가 바람정령을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일석이조 사용하셔가지고 어차피 나중에는 수브나 청룡보를 잘 안 쓰게 돼. 장수 조합 같은 것도 그렇고. 혹시 패시브 장수 김유신 맹호 이런 애들이 없으면 있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날까요? 많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변태 같은 컨셉 캐릭터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시면 패시브 장수는 챙기신 게 맞아요. 내가 근데 약간 컨셉에 잡아먹힌 괴물이다. 그래서 나는 패시브 없이 키우겠다. 뭐 이런 거면은 없이 키워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챙긴 게 맞죠. 근데 패시브 없이 키우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일본 여자로 한쪽 탱킹하고 한쪽은 야차로 탱킹하고 야차나 아니면 선노공신 이런 걸로 탱킹하고 그러면 재밌겠다. 컨셉이 노기서 노선병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키워보자고? 아, 뭔 소리야.
띱사기 지국은 노 패시브로 어느 정도 되는데 다문은 되려나? 다문은 안 되는 게 비희가 저항을 받기 때문에 비희가 개빨리 터져요. 비희가 오래 버티면서 스택을 쌓아줘야 되는데 비희가 패시브 없으면은 소환하자마자 아 내 머리가 이러면서 바로 사라진단 말이야. 아니면은 뒤설을 안 넣고 키우실 거면은 야차명왕 뽑으신 다음에 본캐 전직을 하세요. 야차명왕 뽑고 본캐 전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본캐로 비희를 선한 다음에 비희한테 그걸 걸어. 2차 전직을 하면은 생사결 걸 수 있거든요 본캐가. 그거 생사결을 비희한테 거는 거야. 그러면 비희가 안 죽어. 그러면은 사냥 가능. 야차랑 같이 잡으면 되겠네. 이걸로 무도장 8단계를 어떻게 해? 도수사가 그거 여다부 끼면 돼요. 여다부 끼고 빙서스 쓰면 됨. 지일 아니라고 막 던진다고? 아니 이 유자분이 이런 식으로 키우고 싶으면 거기로 맞춰주는 게 내가 맞는 거지. 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면은 그렇게 맞춰주는 게 맞지. 공중은 조상님이 잡아주시고 공중은 비희랑 수궁수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간지 반사도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죠. 그냥 세계일주 하세요. 아니야 세계일주 하지마. 왜 세계일주 왜 해. 와 도전모드 벤바 개사기다. 아 이걸로 8단계 깰라 했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아 바로 8단계 깰라 했는데 아 이게 또 11시가 넘어서 안되네. 아 제 생각에는 현금만 충분하면은 캐릭터가 육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어쨌든 간에 게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대로 세계일주 하시고 무난하게 육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방식 말고 이제 뭐 본캐 2차 전직 후 전용 무기에다가 마혼령 스킬 쓰고 고천비 비해에다가 뭐 야차 도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딴 식으로 사냥해도 뭐 될 듯. 저는 아래 말씀해 주신 게 댓글이야. 그렇지 이게 더 재밌어 보이죠. 이게 훨씬 더 재밌다니까. 남들이 안 가는 길이 훨씬 재밌다니까. 이론상 가능한 문제는 컨트롤 문제지. 아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게 제가 이 조합으로 도전 모드 바로 깨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깨지네. 아 뭐야 넌 뭐야 거보 이런 거 없나요? 거보 분정 없어? 봐봐 이게 거대 보스 싹 아! 씨 말버 걸렸네. 좋됐다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4번. 어? 5번, 6번, 이런 식으로 포함 다 갈기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거 수홍수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천천히 잡으면 된다니까. 비희가 반사를 아예 안 해주나? 아 지금은 아예 반사를 안 해주는구나. 이게 일반 비희는 아예 반사를 안 해주네. 데미지를 아예 안 들어가지네. 아 그럼 쓰레기구나 그냥. 고천비가 먼저. 그래 고천비. 네, 고천비가 먼저 같고요. 고천비 뽑으시면 이거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네, 고천비 뽑으시면 이거 도전모드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쉽게는 아닌가? 근데 충분히 깰 수 있다니까요. 8단계는 솔직히 진짜 걍게임. 여기서 고천비 하나만 있으면 나 깰 수 있어. 무도장 30단계를 현 조합으로 못 깨요. 아 그렇네. 일단 다문 고급무기 맞추고 레벨링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희 데미지가 강화에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상상의 나라만 펼치다가 끝났노.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진로상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